유튜브에서는 채널 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널 아트는 대문과 같은 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그림은 TV를 연결할 때 유튜브 채널이 일반 TV를 연결할 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큰 모니터일 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금 더 작은 태블릿에서, 그리고 요 부분은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컴퓨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연결하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 제 채널을 내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일반 채널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어두운 테마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낮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한 테마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줄어들죠. 정중앙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뭐 요 정도까지 들어가겠죠. 늘어나죠. 요것을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요 유튜브 채널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고요. 당연히 내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채널로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카메라 모양이 나옵니다. 요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이게 사진을 올리는 거죠. 요 유튜브 채널, 자 보세요. 채널 아트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여기서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때 사진은 크기가 2560x1440입니다. 이것은 큰 텔레비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밑에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채널 아트에서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미지 크기 및 파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쓰는 요 가장 짙은 부분인 1146에서 423, 그 다음에 태블릿에서 쓰는 1855에서 423, 그 다음에 디스크탑에서 최대 크기인 2560에서 423이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쿼크에서 만들 때는 요 크기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2560에 423입니다.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쿼크가 뜨고 난 다음에는 파일에 가서 신규에 가서 프로젝트로 가는 겁니다. 단축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디지털과 프린트가 있는데 디지털로 갑니다. 디지털에 가면은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이렇게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규를 만드는 거죠. 신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크기를 쓰는 건데요. 아까 여기에서 본 것처럼 2560x1440 TV 크기를 만드는 겁니다. 2560x1440 2560x1440을 만드는 겁니다. 1440 이렇게 하고 이름을 여기다 넣습니다. 채널 아트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집어넣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넣으면은 채널 아트라는 신규 형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 채널 아트가 들어왔죠? 이때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 크기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크기에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있는데 모니터 화면은 가로기 때문에 가로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 부분은
특별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 텍스 상자를 누르면 맨 가장자리에 텍스가 만들어지니까 자동 텍스 상자까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에서 윈도우에 맞춰보기, 즉 컨트롤 0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요. 윈도우즈에 맞춰보기가 되었습니다. 요 끝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거 보니까요. 요 설정이 잘못됐을 겁니다. 다시 컨트롤 뉴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뉴를 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백선을 잘못했죠? 0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제로를 해서 맞추기를 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맨 문장 뒤로 가기로 하고 락을 걸어둡니다. 락을 거는 방법은 펑션 키 F6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데스크탑의 맥스 크기인 25604E3을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네모에 와서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2560 쓰고 밑에를 423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면 정중앙이 됐죠? 자, 그러면 상하로 또 움직여 볼게요. 자, 상하로 어느 정도 움직이면 여기에서 정중앙 이렇게 열 십자로 나타났죠. 이때 마우스를 띄면 정중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다시 F6로 고정합니다.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 태블릿인 1855의 423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쓰면 되겠죠. 1855423 1855423입니다. 423 그리고 똑같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정중앙에 오게 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열 십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나타났을 때 마우스 띕니다. 그리고 이것을 F6로 또 고정합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1546의 423입니다. 1546423 대충 그리고 또 아까와 똑같이 갑니다. 자, 정중앙 온 거 맞죠? 자, 상하가 됐으니까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였을 때 다 왔죠? 하나, 둘, 셋, 놉니다. 그리고 락을 겁니다. F6. 그리고 여기에서 맨 처음에 만든 이 큰 크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을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진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없음으로 해도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2를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 부분, 요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나오는 요 부분, 그 다음에 고 뒷배경 여기까지 태블릿, 그 다음에 여기 일반 PC 요 크기를 잘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디자인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튜브 아트의 템플릿이라 볼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